380mm 주포의 괴물 독일 제국의 슈트룸 티거. 포탄 한 발의 무게가 무려 351kg이나 달하는 전함에 달려야 할 무게를 전차에 달아버린 2차 세계대전 독일 제국의 괴물병기 슈트룸 티거. 장갑 무게가 150mm로 킹타이거 전차와 동등한 방어력을 갖추고 있고 380mm의 포탄을 쏘는 엄청난 화력을 갖추고 있는데, 실제로 1944년 9월 벌지 전투 미군의 M4 셔먼 전차 3대를 단 한 발로 모조리 격파시킨 전적이 있으며, 폴란드 봉기군을 진압하기 위해 바르샤바 봉기 진압 작전에 투입되어 건물 내에서 저항하는 폴란드 저항군들을 건물체로 폭사시켜버리는 어마무시한 활약을 보여주었다. 포탄 한 발 한 발의 무게가 앞서 말했다시피 351kg이나 되기에 총 14발밖에 적재하지 못하였고, 너무나도 느린 속력 때문에 적들이 추격해오기라도 하면 전차를 버리고 승무원들만이라도 퇴각하는 것이 최우선책이었다. 부데리안 장군이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에는 다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